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절 안 되는 여자하고 내가 만약 살았다면 내가 오늘 내가 되지 못했다 그거죠. 조절할 줄 아는 여자하고 살았으니까 오늘의 내가 됐다 그거죠. 아멘. 자꾸 윽박지르고 말이요. 응? 결혼하면 좋을 줄 알았더니 내가 잘못 만났다고 이게 못 살겠다고 말이요. 자꾸 이제 신학생 이제 막 커가는 새끼 목사한테 만약에 계속 옆에서 사모가 그랬다면 내가 그 감당이 되겠습니까? 저 아유씨. 아유씨. 그렇잖아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데 그 이제 막 여는 순처럼 커가는 목사 새끼 목사한테 막 계속 옆에서 사모가 그러면 그 되겠습니까? 그때는 그냥 나 죽었네 하고 가만히 그럴 때까지 격려만 하고 격려만 하고 격려만. 그러니까 그때 참았던 잔소리를 요새 다 하나 봐.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말도 없더니 요즘에 엄청 주문이 많어. 이거 그냥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 근데 또 감당이 돼야. 왜? 요새는 뭐 들어달라는 대로 다 들어주면 돼. 내가 볼 때 옷도 많어. 주님 오실 때까지 다 못 입겠어. 그런데도 무슨 여름 저 설기월 정장이 없다는 둥 뭐 어? 아니 그냥 나가 뛰어다니면 좋으련만. 꼭 실내에서 자전거 타는 거 그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둥. 아니 나가 뛰어다니면 될 것을. 난 또 이해가. 아니 그냥 사지 왜 또 사달라고 그래. 어차피 돈도 자기가 다 가져가는 것을. 그래서 내가 거기서 또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도 살 수 있다 이거. 근데 왜 안 사냐? 사는 그 물건보다 사주는 당신의 마음이 좋아서 그렇다. 아, 네. 여수요. 여수. 그러니까 실내 자전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실내 자전거를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사주는 당신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거죠. 알아들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여자의 기술이라 그래. 돈 많죠? 내가 알아서 살게. 그거하고는 벌써 차원이 다르잖아. 그 여자는 돈을 원하고 우리 집사람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마음을 원. 남편의 마음. 아 지혜로워요. 우리 집사람 참 지혜로워요.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랑이 훌륭할 수 있는데 훌륭하지 못한 건 여러분 책임이 크다 그 얘기. 신랑만 탓하지 말아요. 온다리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요? 바보요. 바보 온다리. 평강공주 만나니까 장군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신랑은 바보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랑도 평강공주 만났으면 대통령 됐어 이 여자가. 그렇게 훌륭하게 될 사람 행편없이 만들어놓고 뭐가 뭐 마음에 드냐 안 되네 저리 가요는 뭐 어디를 가라 그 얘기야. 뭐 잘랐다고. 오늘날 가정이 남자를 자꾸 쫓아내. 남자를 자꾸 쫓아내. 남자를 품어 안아야지. 어디를 저리 가. 어디를 가. 아니 이 집만 그런 게 아니야. 대체적으로 그래. 아니 그러면 솔직하게 내가 물어볼 테니까 한번 우리 솔직히. 나는 지금까지 결혼해 살면서 남편이 잠자리를 원할 때 100% 응했다. 그러진 않았다. 둘 중에 하나만 들으면 나는 100% 응했다. 이거 못 들잖아. 이거 다. 여러분 감정과 이성이 부딪힐 때 쉽지 않지만 이성을 쫓아가는 걸 훌륭하다 그러는 거예요. 감정을 쫓아가지 말고. 아멘? 왜 이혼하는 줄 아세요? 감정을 쫓아가니까 이혼하는 거야. 이성을 쫓아가면 사는 거고 그 이성이 감정을 이겨야 사는데 감정이 이성을 이기니까 못 살겠다 이거예요. 감정적으로 이성은 살아야 된다. 감정은 못 살겠다. 그러니까 수준이 없는 게 감정 쫓아가는 것이고 수준 있는 게 이성 쫓아가는 게. 왜 배우고 노력하는 줄 아세요? 이성 따라가려고 배우는 거야. 이 인간들아. 자 지금은 우리가 참 살만해요. 뭐 참 감사해요. 지금은 사택도 넓고 책도 많고 그래요. 근데 분명히 잘 사는 건 분명한데 그때보다 행복하냐? 그거는 꼭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때는 단칸방에서 벽으로 빙빙 돌라서 책장을 놓으니까 아주 방에서 둘이요 누면은요 아주 어디 돌아설 데도 없어 이렇게. 왜냐하면 방을 한 칸에다가 밖으로 벽으로 책상 놓고 책장을 빙빙빙 둘러놓으니까 그날 이제 공간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그 참 십상이더만 아주 더 좁았으면 좋겠더라고. 그냥 배 위에 올려놓고 자버리게 그냥. 더 좁았으면 어떻게 하냐. 누울 데가 없으니까 하나 배 위에 올려놓고 자버려. 근데 지금은 방이 몇 개인데 혹시 여러분 딴 방에서 자는 건 아니요? 그러니까 방이 여러 개에서 딴 방 쓰는 것보다 방 하나에서 배 위에 올려놓고 자는 것이 생활은 부족하지만 마음은 행복하지 않았냐. 그 뭔 차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일까? 왜 생활은 나아지는데, 왜 생활은 나아지는데 행복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지금 동산으로 왔어요? 지금 동산으로. 근데 그 지금 동산에서 앞으로 동산, 앞으로 동산으로 가도 행복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이 추세가. 버스가 내 것입니까? 남의 거요. 그것도 어쩌다 한번 우리 동네로 지나가는 것만 봐도 그 행복했던 그 버스가 지금은 내가 버스보다 좋은 승용차를 갖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앞으로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를 산다고 한들 행복하겠는가. 자, 에덴 동산에 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에덴 동산에. 에? 아담과 하와가 빨가벗었으나 뭐 부끄러워 막 그냥 벗고 살았어. 왜? 옷이 없었어, 옷이. 아무것도. 근데 지금 여러분 얼마나 뭐 하와가 목걸이를 걸어봤대야. 이어링을 해봤대야. 누즈를 발랐대야.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그냥 자연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죠? 근데 앞으로 더 좋아진들 행복. 도대체 지금 뭐의 문제야? 내가 거기서 되게, 아, 살림이 나아진다고 해서 꼭 더 행복한 것은 아니다. 시작. 살림이 나아진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은 아니다. 아가 빠졌어. 아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가 계속 뭐를 회복시키려고 그래? 감탄. 대한민국의 결정적 약점이 감탄사를 안 쓴다는 거예요. 감탄사를. 네, 그래서 지금 이 한국의 감탄사를 불어넣는 운동을 하고 있는 그룹이 있으니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여러분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만 맑아도 그냥 하늘이 막죠. 이렇게 하지만 이야 아우 세상에 아우 세상에 어쩜 하늘이 막냐. 그렇게 하라 그 말이요. 맑은 하늘이니까 막지. 이렇게 하지 말고 보세요. 왜 여자들이 남자보다 오래 사는 줄 아세요? 6년을 더 살아. 6년을. 독해서도 그러고 구조적으로도 그러고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있지만 감탄을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잘해서 그래. 네. 여기 보세요. 여자들은요. 산 올라가다가 폭포에 물이 딱 들이자면 아우 세상에 아우 저 폭포 봐. 여자들은. 그 남자는 아우 이래야 된대. 물 떨어지는 거 뭐 이렇게 수단을 떨어져. 물 떨어지는 거지. 그냥 그건 물 떨어지는 걸로만 보니까 그렇지 그 물 떨어지는 것 속에 어떤 그 느낌을 못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냥 보름달만 봐. 아우 세상에 달 봐라. 아우 세상에 이래야 되는 건강한데 보름 따니까 봤지. 그런 식으로 사는 인생이 무의미. 너무 건조하잖아. 인생이 말라버렸어.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하나만 내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맨날 해 먹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저 뭐야 우주인 식사처럼 그냥 칼로리 2300kcal 나오는 거 한 날 딱 먹고 끝나면 좋을 것 같지? 네. 그렇죠? 쌀 것도 없고 뭐 그냥 해 먹을 것도 없고 칼로리 딱 채워.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먹어서 칼로리가 채워졌다는 건 맞지만 만드는 때 그 기쁨, 씹는 즐거움, 주물르는 아무것도 없이 먹어. 그 뭐예요 그게? 아니 알아들어? 아멘. 아니 그러려면 뭘라고 애기를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병원 가가지고 난자에다가 정자 하나 싹 집어넣으면 됐지. 그러나 애기를 하나 만들었다 그게 중요해. 그걸 만들기까지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냥 아이고 그 과정. 어? 비타민C 하나 딱 먹으면 되지. 뭣다고 귤을 하나 먹어? 그 귤을 쯔쯔쯔쯔 까면서 그냥 톡톡톡톡 입에서 치면서 그냥 아작아작아작아작 씹으면서 그냥 꼴까닥 하면서 그냥 그런 것은 돈으로 계산이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영양만 갖고 살아? 아니
그러면요, 여러분, 머리가 귀찮잖아. 확 밀면 잘 편하지. 어? 다 뽑아버려. 그러면 뭐 깎을 것도 없고 파마할 것도 없고, 여자들 파마값만 적금 들어도 나중에 뭐 아주 큰돈 되지. 어? 뭐 물 들였다가 막 볶았다 폈다 그냥 뭐 그 요란 떨어 그냥 확 밀어버리면 세상 편하지. 그런데 확 밀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 머리에. 에? 이놈을 지졌다가 볶았다가 깎았다가 묶었다가 풀었다. 이게 제가 결정적인 게 이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표현을 못하는데 말의 의미는 알아듣겠죠? 아멘. 그냥 단순하게 물 떨어진다, 그냥 알약을 먹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요. 사람이 어떻게 영양만 갖고 사냐 그 말이요. 어떻게, 아니, 부부라는 게 애 만들려고만 하는 건 아니잖아. 애 만들려는 건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정자 하나 빼다가 제일 싱싱한 놈, 빠리빠리한 놈 갖다 빼다가 쑥 집어넣으면. 그러면 애는 그렇게 해서 나오지만 부부의 그 육체적 정과 사랑은 뭐냔 말이야, 그게. 우리가 무슨 기계요, 로봇이요. 우리는 인간이란 말이야. 인간은 느끼고, 그냥 뭐 또, 그냥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는 뭐든지 그냥 하늘만 쳐다봐도 할렐루야. 그래서 막 온 나라를 지금 내가 뭔 시대로 만들려고 그래? 감격 시대로. 근데요, 세상 사람도 그걸 안 되니까. 세상 사람도 그 노래 속에 그런 노래,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 춤추는 거리다 짜자잔짠짠짠짠 인생은 속삭인다 불타는 로마 향수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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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의 사랑아 휘파람 불며 가져와 내일의 청춘아 짠짜잔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알아. 뭐를 감격.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찬송을 그냥 불길 그 앞은 성이신 유아찬 나이에 그 앞길 다가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마음에 가득한 의지. 그러면 우리는 아 참 즐겁게 부른다 이래야 되는데 어지간히 노도방정 떨어져. 그게 왜 오도방정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아 이거 어지간히도 그래? 하나님한테? 알지도 몰라가지고 그렇게 얌전한 네 삶은 별건 줄 아냐? 응? 보세요. 우리는요 밥을 먹어도 시카게 짹짹 그리게 조용히 먹어. 조용히 해. 밥 먹는데 밥 먹는데 뭐 너무 얘기가 이렇게 많아요? 채어겄다. 서양 사람들 밥 먹는 거 보세요. 2시간 먹는 게야, 2시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어요? 대화. 대화를 먹고 교제를 먹고 관계를 먹는 거야. 밥만 먹는 우리는 빨리빨리 먹어. 뭐 이렇게 밥을 이렇게 군대에서 다 배려놨어. 5분 안에 먹으려면 제대 했는데도 그냥 5분 안에 먹어. 그거는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생긴 거지. 뭐 유럽은 누가 뭐 전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즐길 줄을 알잖아. 그냥 먹으면서 그런 어떤 여유, 조금 어떤 그런 감격, 그걸 찾아보자 이거죠. 근데요, 이게 사실은 목사가 할 얘기가 아니요. 이건 내가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만 또 성경에 찾아보니까 일리가 있잖아. 그죠? 이게 내가 좀 특수하긴 특수한 것 같아요. 아 돈을 더 번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다. 시작. 아 돈을 더 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돈을 좀 더 벌면 행복할 것 같죠. 그죠.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렇게 이제 여자들 이렇게 목걸이 다 하잖아. 여자들은 예, 여자 목걸이인데 남자들은 안 하다가 언제부턴가 이 조폭 같은 분들이 막 이거는 목걸이가 아니라 쇠사슬이더만. 이 쇠사슬 막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한 세 냥 정도 두 냥 세 냥은 들었어. 그렇게 굵게 막
그냥 개줄 허듯이 막 이렇게 이따만하게 막.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더만 많아졌어요. 그게. 근데 이거 참. 아, 그냥 은근히 그게 좀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나도. 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참으면 어떨까. 그렇다고 목사가 무슨 금목걸이를 하겠어, 어찌겠어요. 그럴 돈 있으면 더 귀한 데다 쓰지. 아, 근데 어떻게 내 생일날 누가 선물을 했는데, 아, 그걸 또 해준 거야.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가지고 그냥, 그냥 내가, 나는 뭔 생각도 못해, 진짜. 생각만 해도 그냥 응답이 와, 그냥. 신음소리에도 응답 온다는 성경이 딱 맞아. 하고 난 생각을 잘해야 돼. 생각하면 응답이 와버려. 아, 그래가지고 그냥 내 생일 선물한다고. 아, 그래가지고 다 찼어요, 이렇게. 다 찼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냥 해본 거는 내가 사서는 못 하고. 다 찼어, 이제. 그래서 이제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을 했는데 이걸 벗어놓을 수가 없잖아, 목욕장에다가. 누가 가져가 버리면 어떡해. 아, 그래가지고 이놈을 이제 차고 목욕탕에 들어갔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아, 사우나실에 들어가니까 이게 달궈져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말이야, 이 새가. 그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더만. 이 목걸이가 뜨거워가지고 막 안 되겠어. 도저히 목욕을 못하고 나와가지고 이놈을 불러가지고 이제 욕장에다 넣어놓고 갔더니 편하게 있는데 5분 걸러 나가서 그 자리나. 5분 간격으로 나가서, 왜?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잊어버리면. 그게 그 돈이 상당할 텐데. 예? 그렇잖아요. 나가서. 목욕을 못 얻었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집이도 그 목걸이 괜찮네? 예, 집이 목걸이 괜찮은데. 예, 아주 검소해, 이게. 좋으면서도 검소해. 화려하지 않고. 근데 이걸 차면 행복할 것 같아도 저거보다 더 비싼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이건 내가 솔직한 얘긴데요. 자연에 가까울수록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아멘. 내가 보니까 뭘 할수록 굉장히 화려할수록 불편함과 지출이 많아.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요 아무 데서 둥글거리도 신경 쓸 것도 없고 뭐. 그래서 지구상에 살다 간 인류 가운데 성경에 있는 인류 가운데 제일 편안하게 살다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사로요. 가져갈 것이 있어. 무엇이 있어. 아, 근데 뭔가 소유했다는 말은 소유의 즐거움도 있지만 뒤돌리면 그 소유 때문에 오는 불편함도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행복하기로 치면은 내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제일 행복해야 하잖아. 그렇잖아. 대한민국 제일 부자시니까. 어, 그렇잖아.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셔. 삼성이라는 회사를 얼마나 잘 이끌어 가십니까. 근데 제일 행복해야 할 것 같은 그분의 모습 속에 제일 행복한 모습이 나오냐 이 말이야. 모르지. 속으로는 무지하게 행복한데 이 어른이 잘 참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요,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잘 참을 수는 없어 인간이. 항상 심각하셔 이 어른은. 여러분 이건희 회장님이 활짝 웃으시는 모습을 봤습니까? 별로 없어. 항상 심각해. 거기다 기자들이 회장님 한 말씀 하시죠. 꼭 이어른 하시는 말씀이 5년 후가 걱정입니다. 10년 후가 걱정입니다.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런 부자가 5년 후 10년을 뭘 걱정이요. 내가 볼 때 그분은요 자손 10대 100대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관리만 하고 가도 돼 그냥. 근데도 5년 후 10년. 근데 거기서 또 느낀 게 아하, 걱정 안 해도 될 분은 걱정하고 걱정해야 될 사람은 안 하고 오늘 또 노숙자는 전혀 걱정이 없네. 그런 분은 꼭 불러도 오늘 또 걷는다 나는 정처 정처 없이 어디를 가는 거야. 아무튼 내가 거기서 깨달아. 세상이란 걱정 안 해도 될 뿐이 걱정함으로 걱정해야 될 사람이 걱정 없이 사는 게 세상인가 보다. 시작. 웃다가 까먹었어? 이게 참, 그러니까 걱정을 자기 것을 서로 해야 되는데 걱정을 많이 가져가는 사람일수록 잘 되고 걱정을 다 놓는 사람일수록 안 되고 그래.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공부 잘한 애들 있어요. 다 막 화나 틀린 애들. 그 진짜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밥 먹고 행복해도 되는데 밥을 안 먹어. 하나 틀렸다고 막 괴로워서. 근데 몇 개 틀린지 모르는 놈은 밥도 잘 먹어. 너 몇 개 틀렸냐?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 밥은 왜 먹냐? 먹어야지요. 다 살자고 하는 짓. 진짜 날씬한 여자는요. 음식 먹다가 한 숟가락, 반 숟가락을 남겨. 우리는 또 음식 남기는 거 아니잖아. 미덕이. 아, 근데 드세요. 집사님. 음식 남기는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 살쪄요. 살찐다고 반 숟가락을 남겨. 그게 날씬한 사람이야. 근데 확 퍼져버린 여자는요. 설거지를 상해서 끝내버려. 치울 게 없어. 헹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벌써 몸매만 보면 설거지가 어디서. 더 이상 깊이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어디를 간다고 해서 절대 행복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행복은 가서 찾는 게 아니라 있는 데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뭔 말이 왜 이렇게 훌륭하냐 진짜. 행복은 가서 찾는 게 아니라 있는 데서 만드는 거다. 시작. 행복은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있는 데서 행복을 만드는 것이다. 아멘. 행복은 어디 가서 찾아내느냐. 어디를 갖다 놓으면 행복한 게 아니야. 어디를 가면 예를 들어 서울에서 요새 뭐 아파트 좋은 걸 그 아파트 들어가면 행복한 게 아니야. 그 아파트 들어가려면 이제 대출을 좀 더 받아야 돼. 아파트 들어간 입주의 기쁨은 잠깐인데 부금의 고통은 다 느낀 것처럼 얘기하잖아 지금. 그지? 자동차를 뺄 때 좋은 차를 빼면 좋은 차를 아예 현찰로 주고 산 건 괜찮지만 좋은 차를 뺐을 때 기쁨은 잠깐인데 할부금 나오는 고지서의 고통은 몇 달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가지만 최면에 걸려 사는 거예요. 신기루에 거기 가면 행복할 거라는 잊지도 않는 그 신기루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잘못이며 어디서 행복을 찾을까? 도대체 그 행복했던 그곳은 뭐가 있었냐? 거기를 심층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행복했던 곳 에덴. 이 에덴을 가보고 딱 느낀 게 거기 보세요. 성경을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여 그 지으신 사람 어디 두시고?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서 사는 거다? 에덴에서. 그 에덴의 뜻이 뭐냐? 행복동산이다. 그 말이야. 행복동산.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 시작.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 거기서 그냥 인생 철학, 목회 철학 그냥 나와버려야 돼. 아, 인생은 어떻게 사는 거다?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다. 하나님이 어디다 두시고? 거기 두셨으니까. 거기가 뭐 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봐봐요. 오늘 이 여러분이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여기가 어디요? 에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에덴. 그렇지. 근데 똑같은 이 에덴을 내가 계속 주어받고 막 욕을 하고 막 까고 여러분을 괴롭히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라. 아, 그러니까 에덴은 어디를 가면 에덴, 어디를 떠나오면 지옥, 그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우면 그곳이 어디고? 에덴이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그곳이? 아,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를 어디로 만들 수도 있고? 에덴으로 만 똑같은 자리를 어디로 만들 수 있고? 바로 그거요. 아, 안 놀라워, 이런 말이?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죠. 저는 뭐 하나 싫은 게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저를 얘기하자면 다 부실해요. 내가 하는 지식도 부실하고 내가 하는 언변도 부실하고 내가 생긴 모습도 부실하고 내가 하는 말투도 부실하고 다 부실해. 왜? 뭐 제대로 교육받은 게 나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방목 스타일이니까.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자르는 게 있다면 내 깨달음 속에 여러분을 나와 관계된 그 시간만큼 고통을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못 먹는 개천에서 낚시 오는 사람입니다. 나는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뭐 서울에 이렇게 뭐지 저 의정부 가는 도로 그걸 뭐라 그래요? 중량천? 그 의정부 가는 도로 이렇게 쭉 있어. 그러면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천이 있죠. 그 천 물고기가 먹습니까 그거? 내가 볼 때 못 먹을 것 같아. 그런데 낚시를 다 깔아놓고 난 뭔 생각을 해. 그거 아예 그냥 고기 싹 잡아봐야 몇 푼이나 되겠어 그거. 어? 한 돈 10만 원어치 잡힐라나? 그 다 아예 거기 있는 그냥 물고기를 아예 그냥 물을 쭉 말려갖고 다 잡아도 그거 하루 일당도 안 나오는 것을 그걸. 근데 이제 그것도 내가 몰라서 그러거든. 그 사람이 물고기를 잡아서 먹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물고기를 잡으면서 모든 시름을 잃어버리고 싶은 거야. 왜? 그것 신경 쓰느라고 이 복잡한 머리를 입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꼭 그게 돈의 가치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거기서 뭔 돈이 나옵니까? 그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이유는 그저 소일거리로 시간 보내기 위해서도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에? 그냥 잊고 싶다 이거예요. 모든 거를. 그죠? 그치? 그걸 어떤 무아지게 어떤 보면 스님이 앉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스님이 하루 종일 앉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에? 도 닦어. 앉아서 그 도 닦으시는 그 자세가 뭐냐면 그냥 무상 무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욕심 없이 그냥 막 비우고 싶다 이 말이요. 그냥 무아지경으로 다 그 무아지경. 근데 그 무아보다 더 나은 게 기쁜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잘 생각해 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지 않냐 이게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왜냐하면 무아는 부정적이고 기쁨은 봐요. 에덴 동산은 무화가 아니고 에덴 동산은 기쁨과 지름. 자, 그러면 봐봐. 고통과 괴로움에서 그걸 읽는 무상, 무화.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을 잊어버렸다 이거죠. 무상과 무화. 이거보다 더 적극적인 게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냐 그 말이요. 아따. 그러니까 3단계로 인생을 나누면 괴로워서 진짜 못 살아. 아이씨 골캐지네. 이게 지금 이제 괴로운 게서 다 잊어버리고 낚시를 놓고 그 뽕때 쳐다보니라고 뭐는 잊어버렸어 지금. 괴로움을 잊어버렸잖아. 그게 어떤 의미로 어떤 지금 그 있는 거야. 그 잡념을 다 있는 거야 지금. 무아. 그냥 오직 낚시 때만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무아. 이거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냥 0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고 이거는 0이고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무아에다 놓은 게 아니고 고통에다 놓은 게 아니고 어디다. 그거를 적극적, 이게 파지티브 씽킹이래. 적극적 사고. 하나님은 우리를 플러. 나 이것도 오늘 노벨상 탈 얘기했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여기를 안 오셨으면 뭐 하고 있었을까? 잤어? 그러면 밤에는 뭐 하는데? 밤에는 쉬고 낮에는 자고? 아 그렇구나. 집이는 직장생활 하는구나.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뭔 말은 다 들어봐야 돼. 이제 직장생활 하니까 쉬는 날은 잔다 이거요. 피곤하니까 훌륭해요. 그냥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자는 건 안 훌륭하지. 그러면 지금 자는지 아니면 뭐 할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여기 안 왔으면 뭐 할까? 집에서 일해요. 일한다. 일해봐야 뭔 일이야?
살림이 집안일이지. 그것도 뭐 집안일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니잖아, 솔직히. 후딱딱 하면 한두 시간이면 끝나죠. 지금쯤은 그냥 앉아서 수다 떨든지, 텔레비전 보든지, 아니면 뭐 어디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상 속에 사로잡혔든지, 뭐 그러겠지. 그런데 지금 여기 와보니까 즐겁잖아. 아멘. 아니, 돈 안 드리고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 데가 어딨어, 요새 날. 아멘. 어? 아, 지금 내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에덴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회복시켜주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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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엄청난 깨달음이 어디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개그 프로를 했잖아요. 근데 일반 개그맨하고 저하고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걸 아세요? 개그가 똑같은 게, 내가 하는 개그를 스탠딩 코미디라고 그래요. 스탠딩 개그. 서서 말로 하는 개그. 이게 어려운 거랍니다. 대한민국의 스탠딩 코미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김형곤 씨래. 김형곤 씨. 김형곤 씨. 김형곤 씨가 말로 이렇게 웃기는. 그거 어려운 거래요. 전부 봐, 막 개그맨들이 막 이상하게 하고 막 뭐 어떻게 해서 그냥 그 이상한 모습으로 웃기잖아요. 근데 나는 이상한 모습이 아니잖아. 딱 정장하고 그냥 말로만. 이게 엄청 차원 있는 거래요. 아니, 내가 그런 줄 알아, 저런 줄 알아. 그 높은 PD가 그걸 가르쳐 주셔서 내가 알았지. 이거는 말 내용으로 웃겨야 되나? 말 내용으로. 그냥 내 몸짓으로 웃기는 게 말 내용으로. 그런데 그 김영곤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왕팬입니다. 저하고 한번 같이 힘을 합해서 대한민국을 즐겁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자! 그랬는데 내가 지금 미국에 가서 뭘 하고 와야 된대. 그래서 하고 와서 운동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김영곤 씨가 살아있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한 배 반은 더 즐거웠을지 몰라. 왜? 우리 둘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 즐거움을 우습게 보지 마라. 그 즐거운 순간이 에덴이라는 거야. 아멘. 아니, 뭘 더 얼마나 욕심을 냅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한 시간 깨달음 속에 행복을 알고 그냥 즐겁고 은혜를 알고 그러면 됐지. 하늘에서 금땡이가 떨어져야 되는 거야? 금땡이 떨어지면 머리통 깨져 죽어. 지금 내 말이요. 아, 지금 오늘 여러분은 어디를 가면, 자, 내가 강북에 살면 강남으로 가면 에덴이요? 강남은 에덴이요? 분당이 얼마나 좋은데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러면 분당이 에덴이요? 요새 집값 떨어진다고 지금 막 한숨 꺼지는 소리가 푹푹 들려와 지금. 응? 응. 여러분, 그럼 어디 타워 팰리스 가면 에덴이요? 웃기고 있네.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이 즐겁고 오늘 여러분이 기쁘면 그게 에덴이요. 에덴은 가는 게 아니야. 에덴은 이루는 거지. 에덴은 가는 게 아니다. 에덴은 이루는 거지. 시작. 그 에덴을 이룬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것이고 그 지옥을 이룬 사람이 가는 게 지옥이에요. 왜? 천국은 천국끼리 끌리고 지옥은 지옥끼리.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요 지옥이요? 그래야지 천국가.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지옥이면 지옥 가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사는 삶은 누구의 영향권에서? 이렇게 간 사람은 누구의 영향권에서? 그럼 그러니까 똑같은 상태의 귀신이 마귀가 역사하면 지옥이요. 똑같은 상태에 하나님 역사하면 천국이야. 그러니까 감옥도 천국이야. 누가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다니엘이고 그게 사도 바울이고 그게 베드로고. 네, 바울이 뭐 감옥 가가지고 이럴 수는 없나이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건 귀신 쫓은 거 전도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랬습니까 바울이? 아니잖아. 복음을 전하다가 왔는데도 그냥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감방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더니 우르르 쾅쾅 그냥 흔들려 버린 거야. 아멘. 다니엘이 뭘 잘못했어? 다니엘이 잘못한 거 하나 있다면 깨끗한 것밖에 없어. 그 깨끗한 흠이 없었더라. 그런데도 그냥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사자굴 속에 팍 집어넣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왜 나를 사자굴 집어넣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맞습니까? 언제 그랬어? 다니엘은요 솔직히 살아 나오리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서 죽으려고 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어서 하나님께 가고 싶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우리처럼 기도를 응답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응답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다니엘은 하나님과 얘기하려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얘기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제 들어주시려고 이렇게 안 들어주신다니까. 구하라 주신다고 한 건 빈말입니까? 도대체 힘들어서 못 해먹고 나이다 기도도 빨리빨리 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까? 이 자것들. 다니엘은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 창문을 열고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는 그냥 주님이 좋아요. 아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겠나이까. 그냥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우리는 뭐든지 다 목적 달성을 위한 변질된 삶을 살아서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밥을 칼로리로만 계산합니까? 씹는 즐거움, 만드는 즐거움, 그 즐거움 다 빼고 칼로리만 생각하면 얼마나 삭막해. 마찬가지요. 어떻게 기도를 응답만 생각합니까? 그냥 주님이 좋고. 주님과 사랑을 느끼고. 아멘. 남자하고 여자하고 진짜 다른 게 뭐냐면요, 남자는요 여자를 자면요 그냥 여자는요 그냥 손도 잡았다가 그냥 살도 댔다가 그냥 꼭 뭘 꼭 복 잡은 거 빼고 그냥 그것도 좋고 그거 자체를 여자는 많이 즐긴. 남자는요 막 그냥 올라타려고만 하는 거 이게 되게. 그러니까 남자는 무슨 관계라는 게 그냥 야 뭐하냐 빨리 끝내자. 아니 뭘 끝내. 그냥 살이 타도 좋고 얘기해도 좋고 있어도 좋고 그런 그 복잡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남자는 용건만 간단히 항상. 오늘 우리 삶이 신앙생활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끝난 제? 아니야.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은 하나님이 어려운 알아서 줄 거고 하나님과 교제가 좋다. 이 교제가.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하고 뭐 한 거요? 교제한 거요. 근데 우리는 교제는 없고 쓸데없는 그 빨리빨리 빼버리고 주님 빨리 언제 그 드려줄게요? 어? 언제 그 응답해 주실게요? 언제 사주실게요? 어? 언제 파주실게요? 어? 언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 구하지 않고 주님 하고 흐르는 그 눈물의 가치를 알아요. 오늘 좀 차원을 높여봅시다. 그래서 이 자리를 에덴으로 만들읍시다. 오늘 이 자리가 에덴이든 집에 가면 집이 에덴이고 걸어가면 걸어가는 곳이 에덴이고. 아 진짜 내가 설교를 해도 잘한 것 같은데.